TVN 식스센스2가 비슷한 포맷의 SBS 런닝맨을 뛰어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두 프로그램 사이에 맞물린 유사성을 이번 시즌에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24일 종영한 식스센스2는 이색적인 주제의 장소나 인물을 찾아다니며 진짜 속에 숨어있는 가짜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런닝맨 미추리 등을 연출한 정철민 PD가 지난해 TVN 이적 후 처음으로 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정 PD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런닝맨을 연출했고 CJENM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스센스2를 선보였습니다. 적응 기간이 짧았던 그가 10년간 끌어온 런닝맨을 떨쳐내고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당시 많은 기대와 걱정이 쏟아졌죠. 뚜껑을 열어보니 식스센스2가 웃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어딘가 익숙했고 런닝맨이 캐릭터 플레이에 의존하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우선 양쪽에 모두 출연 중인 유재석과 전소민은 부여받은 역할이 비슷합니다. 유재석은 멤버들을 끊임없이 놀려대고 가끔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동료들에게 당하면서 웃음을 안깁니다. 전소민은 남성 게스트들이 나올 때마다 추파를 던지다가 유재석의 제재에 가로막혀 아쉬움을 삼킵니다. 과거 런닝맨에서 하하가 결혼 전 남분꾼 캐릭터로 활약하다가 현재는 전소민이 과통을 건네받은 모습과 흡사하죠. 식스센스2 최대의 수혜자로 꼽히는 이미주는 런닝맨에서 이름을 알린 이광수가 지나온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내에서 웃음을 주는 가장 확실한 카드였습니다. 유재석이 이미주에게 희극인실 회비를 내라고 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죠. 국민 MC가 후배 예능인으로 인정한다는 극찬의 표현이지만 수년 전부터 이광수에게 꾸준히 해왔던 멘트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프로그램 내 활약상이 닮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제시와 이상엽의 러브라인도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런닝맨은 과거 게리 송지호의 월요 커플부터 최근 김종국 송지호와 양세찬 전소민까지 다양한 공식 커플 놀이로 재미를 봤습니다. 식스센스2가 매번 러브라인을 몰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점도 빼다 박았습니다. 식스센스2가 가진 특유의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가짜를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고 멤버들간 티키타카는 다른 장수 예능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시즌째 캐릭터가 반복되면서 출연자 구성을 떠올리면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수준에 그치는 건 아쉽습니다. 이는 과거 런닝맨도 겪었던 실언입니다. 결국 식스센스만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데 실패한 셈입니다. 현존하는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성공 사례를 쫓아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시즌째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걸 제작진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식스센스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선 런닝맨의 그림자를 지워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